어, 형제님은 집만 마련해주고 아니 어떻게 된 게 화장실도 마련을 안 해줘가지고 X가도 못 넣고 있어. 게다가 요즘 더워져서 땀도 많이 나는데 나는 씻지도 못했어. 배고파서 서 있을 수가 없어.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싶다. 맨날 딱딱한 바닥에서 자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실바니안 2층 집 개봉하면서 쓸데없는 공약을 걸었죠. 구매수 10만 넘으면은 이 안에 들어갈 가구들도 아니 댓글 중에는 이제 곧 10만이라고 한 번씩 더 보자고 했던 지니어스도 있어. 야 역시 의지의 지니어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이 실바니안 2층 집에 가구들을 들여놓고 인테리어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실바니안 가구 사러 가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때 구매해온 가구들입니다. 베이커리샵 스타터 세트, 불이 들어오는 빨간 지붕 2층 집 추천 가구 세트, 베스룸 세트, 베이비룸 세트, 초콜릿 레비 베이비 세트와 블랙퍼스트 플레이 세트까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봅시다. 오늘은 또 뭐가 나올까? 지니어스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안녕이었죠? 알림 설정까지 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아가가 응가를 못 사고 있대잖아요. 베스룸 세트로 화장실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룸 세트를 개봉하면 거울이 붙어있는 세면대, 커다란 욕조, 화장지도 있고 청소설도 있고요. 오 수건도 있고 샤워부스도 있고 변기도 있어요. 자 일단 지방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실바니안 친구들 잠깐만 나가있자. 나가서 놀고 오자. 화장실은 여기에 한번 꾸며줘 볼까요? 자 기존에 이곳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기를 잠시 철거하고 먼저 제일 중요한 변기. 변기도 이렇게 커버가 우와 완전 디테일해. 자 먼저 변기를 여기에 설치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세면대 안녕 요거는 여기에 둘게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샤워부스. 샤워부스는 요 안쪽에. 그리고 한 다음에 휴지가 필요하니까 얘는 여기에. 그 다음 커다란 욕조는 여기에. 우와 되게 좋겠다. 햇볕을 맞으면서 목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면대 위에는 샴푸도 올려놔주고 린스도 올려놔주고 치카치카 칫솔컵도 올려놔주고 그리고 수건바구니는 세수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여기에. 짠 이렇게 해서 우리 실바니안 친구들이 세수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응가도 놀 수 있는 화장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형진님 화장실 설치 다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볼일 좀. 화장실 변기를 열고 아우 개운해. 화장실 만들어지자마자 응아 하고 있어요. 이 화장실 관리는 아까 같이 들어있던 코끼리 아줌마가 맡아주실 거예요. 얘들아 세면대 쓰고 나서는 물 꼭 잠그고 바닥에 물기 안 떨어지도록 조심하고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 바로바로 줍고 그리고 샤워할 때 꼭 커버 올리고 샤워렴. 안 그러면 찔. 다음은 우리 매니저님이 선물해주신 불이 들어오는 빨간 지붕 2층 집 추천 가구 세트. 식탁도 보이고 여기 화장실 또 있네. 침대도 보이고 TV도 보이는 요걸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자 먼저 우리 실바니안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이곳에다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냉장고 배치는 여기다가 하고. 오 이 싱크대 이렇게 다 열려요. 우와 배관 봐봐 이것까지 표현해놨다고? 여기 서랍도 이렇게 열립니다. 와 대박이다. 이러니까 비싸지. 대박 사건. 가스레인지랑 우와 오븐 대박이다. 오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품들이 있는데 이 오븐 트레이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작은 오븐 트레이도 여기다가 슉 짜잔. 요 싱크대에 올라가야 될 것들이 있네요. 요런 주방용품들을 정리했었어야 됐어요. 자 도마는 여기다 올려놓고 칼은 원래 이런 데다 꽂는 게 국룰인데 왜 이거 없어? 외국 애들은 이런 데다 안 꽂나? 자 위험하니까 칼은 여기다가 안 들어가죠! 아 칼 그냥 요 위에다 놔야 되나? 너무 위험한데? 키친타월 같은 것도 여기다가 올려놓고 설거지할 때 쓸 수 있게 세제도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요 상태로 다시 요쪽으로 슉. 자 그 다음에 실바니안들이 앉아서 맘마를 먹을 수 있게 테이블을 여기다 놔주시고 의자 짜잔. 아 완전 주방 느낌 난다. 이제 좀 실바니안 사는 집 같네. 근데 아까 제가 좀 마음이 걸렸던 게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화장실 세면대가 하나고 욕조 하나고 변기가 하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선물해 주신 거에도 이렇게 세면대와 욕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기를 여기다가 하나 더 놓고 세면대를 여기다 하나 더 놓고 짜자잔 업그레이드된 화장실. 근데 변기를 이렇게 붙여서 놓으면 좀 민망하겠다. 이렇게라도 칸막이를 좀 둬야겠다. 자 이 주방은 예전부터 같이 있었던 토끼 엄마가 관리하게 될 거예요. 형진님 그런데 반찬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기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가 왜요? 냉장고가 텅 텅. 아, 냉장고가 통통 비었었구나. 자, 그래서 이 냉장고를 채워줄 아이템 블랙버스트 플레이 세트, 요게 너골테이님이랑 하얀장미님이 보내신 건데, 덕분에 우리 실바니안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맛있는 바나나, 사과, 오렌지, 갓 구워낸 와플, 따뜻하게 갓 구워낸 식빵. 자, 이렇게 재료들이 생기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토끼 엄마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와, 짱 맛있겠다. 아우, 맛있죠. 자, 그 다음 아직 요 TV와 침대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 TV는 어디에 설치할까요? 요 2층에다가 설치를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침대는 TV를 보면서 자야 되니까 여기? 근데 형진님, 저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저 침대 하나 가지고는 우리 다 같이 잘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실바니안 아가들의 굿점을 위한 아이템 베이비룸 세트와 초콜릿 래빗 베이비 세트를 개봉해볼게요. 먼저 요거 짜잔. 요 침대는 아가 침대인데요, 여러분 아가 침대 보면은 여기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이 있잖아요. 요 난간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아래로 내리면 이야, 이렇게 오픈도 돼요. 진짜 대박이다. 자, 우리 토끼 아가는 요 안쪽에 놔줄게요. 짜잔. 자, 그 다음엔 이 베이비룸 세트. 베이비룸 세트 안에는, 우와, 제 어릴 적 로망, 2층 침대, 그리고 여기에 수납과 놀이가 가능한 서랍 미끄럼틀, 식탁과 의자 세트, 그림 그리고 낙서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와 빨간색 자동차와 빨간 지붕 2층 집,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식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층 침대부터 서랍 겸 미끄럼틀은 여기에,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공간은, 아, 여기에다가 아이들의 공부방을 만들어 줄게요. 아이들의 책상, 의자, 낙서할 수 있는 칠판, 그리고 장난감들까지. 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 주방, 침실, 놀이공간까지 너무나도 예쁘게 잘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 대망의 베이커리 스타터 세트. 사실 이제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커리 샵은 이 마당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당을 개조해서 먼저 빵 진열대, 계산기 요거를 누르면, 오, 자, 여기서 이제 돈 꺼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화덕, 이야, 열려. 아래도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해서 불 온도를 쏙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돌리니까 이 안에가 돌아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것도 빵 진열대, 빵 반죽하는 밀대도 있고요. 제빵사 모자와 앞치마, 빵 바구니. 이 바구니에 이제, 오, 맛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빵 모양이 있어요. 토끼빵도 있고, 다람쥐빵도 있고, 찍찍이빵도 있고, 몸둥이빵도 있고. 자, 이렇게 빵을 진열해줬고요. 여기 빵 진열대에도, 그리고 계산기도 여기다가 슝. 그 다음에 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여기에 놓고 이렇게 올려놔주세요. 자, 이렇게 제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었는데 빵을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모셔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의 엄마의 친구 김다람쥐예요. 제가 오늘 1일 제빵사가 되려고 왔어요. 모자도 쓰고. 짜잔, 이렇게 제빵을 하고 있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의 엄마의 친구 김다람쥐씨. 야, 그나저나 이거 디테일 너무 좋네요. 진짜 빵집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빵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때 빵 달라고 했던 지니어스 친구, 여기서 하나 가져가요 빨리.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제가 저번 빨간 지붕 2층 집 개봉하면서 공약으로 걸었었던 실바니안 가구들을 구매해서 이렇게 꾸며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댓글놀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보기에 가장 예쁜 방은 어떤 방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들이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침실방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방이 가장 예뻤는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규어 개봉기의 결론, 나는 이미 실바니안 늪에 빠져버렸다. 아마 종종 실바니안 개봉할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지니어스 친구들 어떠셨나요? 실바니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하나같이 다 예쁘고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한데, 항상 촬영 후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 쓰레기들 언제 다 치우죠? 지금 막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란 얘기는 영상을 정말 끝까지 봤다는 얘긴데,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편집하러 갈게요. 안녕.